공모주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까지 표현들 하던데요. SKIET가 이제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스한 기대감까지 지금 높아만 가고 있는데 김정우 기자 어떻습니까? 네,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이제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한 SKI 테크놀로지 상장이 이제 드디어 내일 시작되는데요. 내일 오전 장 9시 시작과 함께 SKIT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을 이제 기다리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고, 지난달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도 8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모였기 때문에 뭐 따상을 넘어서 따따상, 따따따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요. 이제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따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10만 5천 원에서 27만 3천 원까지 순식간에 이제 뛰게 됩니다. 시가총액도 7조 5천억 원 수준에서 19조 5천 원까지 뛰게 되는데요. 상당수 전문가들이 SKIT가 따상은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SKIT가 이번 공모 과정에서 뭐 거의 모든 역대 최고 이제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여기에 상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15%에 불과합니다. 이게 12% 정도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좀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이 높지만 카카오 게임즈나 하이브 뭐 이런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따상 전망에 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SKIT 직원들이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전체 13%에 달했습니다. 이게 회사 직원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218명 정도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일 따상에 이제 성공을 할 경우에 임직원 1인당 평균 21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20억 원이 넘는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차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1년간 팔수 없는 주식이에요. 때문에 아마 앞서 상장을 이제 진행했던 다른 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직원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줄줄이 사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두 분도 기대하고 계시죠? 네, 뭐 들은 바가 있어서. 자, 어쨌든 지금 SKIT 따상이든 따상 상상이든 이런 지금 효과를 마침 또 이번 주에 네 개의 또 기업이 공모주 청약 일정을 또 진행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또 이게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김종 기자. 네, SKIT 공모가 역대급 흥행으로 이제 끝난 가운데 여전히 IPO 시장 뭐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청약의 잔열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SKIT 공모 청약 환불금이 7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중 상당 금액이 다시 IPO 시장을 노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이제 이번 주에만 네 곳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샘 CNS를 시작으로 삼영 SNC, 진 시스템, 제주 맥주 등이 청약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요. 우선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샘 CNS가 오늘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일반 청약을 거쳐서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또 내일과 내일 모레에는 전자 센서 등을 생산하는 삼영 SNC가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이어 13일과 14일 양일간에는 분자 진단 업체인 진 시스템, 그리고 좀 친숙한 업체죠, 수제 맥주 업체인 제주 맥주가 공모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뭐, 네개 기업 다 아직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으로는 샘CNS를 일단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샘CNS의 경우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경쟁률 1537.67대 1로 나타났는데요.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5,000원에서 5,700원 그 밴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이제 받아들고 나서 발행 회사와 이 주관사가 상의 끝에 이 공모 가를 6,5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공모가를 결정했다는 것, 이것만 봐도 많은 수요가 몰렸구나, 그리고 발행회사가 그만큼 자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의 2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호한 수준이다. 상장 즉시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업체를 꼽자면 제주맥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아직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 네. 맥주를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친숙한 느낌이 네. 아마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제 맥주 분야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매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다만 작년까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어떤 전망을 보자면 올해는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 그런 예상이 과연 이제 실현이 될지 이런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진행될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도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샘시엔엑스는 또 SK하이닉스 고객사이기도 하죠. 네, 네, 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공모주 투자 전략도 이제 짚어주십시오. 네, 공모주 투자 전략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균등 배정과 중복 청약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충분히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달 상장 기업들의 성적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6개 그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을 제외한 4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비율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4월에 수익률이 94.4%였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의 수익률이요. 네. 이게 지금 2월, 3월, 4월 계속해서 더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까? 네, 네. 그럼 그만큼 공모 시장의 어떤 열기를 그렇죠. 그대로 반영한 그런 네, 수치가 네. 아닐까 싶고요. 이 첫날 수익률뿐만 아니라 공모가 대비해서 지난달 말, 그러니까 4월에 그 상장한 종목들의 4월 말 종가 대비한 수익률이 평균 60.1%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상장한 기업들이 지난달 말 종가와 비교해보면 60% 정도 수익률이 낮다는 거니까 네. 역시 공모주 청약에 도전할 만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요.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